탔습니다. 소리 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침착맨 이말년 작가가 베텐에 돌아왔습니다. 아, 지금 뽑고 있어요. 네. 아, 그래서 아픈. 인터밀란 맞아요? 몰라요. 저도 그 누구한테 받았어요? 윤담백님이라고 유튜버 네. 있는데 축구 유튜버예요? 아니요. 그럼. 그 맥심. 말해도 되죠? 이거 네. 안 들었어요. 맥심 기자. 왁서구. 플레이보이 기자 이거 하시다가 왁서구 기자님 바로 위에. 아, 그 사수. 아, 사수라고 그러죠. 사이언티에서 윤마초. 아, 윤마초. 네. 윤마초 씨가 왜 하필이면 인터밀란을 줬을까요? 그 저 작업실 놀러 온다고 그래가지고 네. 남는 옷 좀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거 갖고 왔어요. 자기 축구할 때 입던 옷. 인터밀란 아닌 것 같은데? 아니래요. 조기축구회죠? 네, 조기축구. 아, 플레이어네, 플레이어. 조기축구 할 때 입었던 옷 다 입고 준 거예요. 안 입는다고. 짜페르. 형님도 좀 남는 거 있으면 집에. 뭘? 옷 같은 거. 아무 옷이나? 네, 이렇게 입고 다녀요, 제가 잘. 아니, 돈도 많이 버시는 분이 왜 옷을 안 사요? 옷을 뭐. 제가 드린 옷 아주 쏠쏠하게 잘 입으시던데. 그리고, 네. 아니, 뭐야. 베텐 티셔츠 왜 이렇게 자주 입어? 베텐 티셔츠, 그리고 그 소티. 오늘 소티 있어요? 네. 아, 소티까지. 안 입는 소티 좀 드릴까? 아우, 베스트. 집에 있는 네, 진짜 베스트. 소티 말하는 거죠. 아, 그리고 뚠티 드릴 테니까. 아! 커피랑 갖고 왔다. 다음 주에. 커피? 아! 제가 갈아달라고 네. 부탁드린 아니, 오시는 날 가려고 했는데 오늘 까먹었어. 오늘 아침 일찍 나오느라. 전 잊고 살았어요. 네, 감사하시네요. 뭐 달라고? 보급품 받으려고 컴백했다. 아니, 이 베텐이 잘 만들어요, 티셔츠를. 아, 그렇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요즘 살쪄가지고 못 입는 옷들이 많으니까. 아, 달달하다. 근데 원래 좀 그 베디님은 어깨가 좀 넓으셔서 네. 살 찌기 전에도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원래 어깨를 크다? 다 늘려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원래 크다. 네. 저는 되게 좁거든요. 보세요. 보세요, 여기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도 응? 일부러 원래 이런데요? 원래 이런데? 제가 입는 옷을 윤태진도 입으니까 그거는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입으세요? 윤태진 어깨가 엄청 넓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저보다 넓으시겠다. 네. 남자 라지 사이즈 갖다 줘요. 아, 그래요? 네. 무용해서 그런가? 네. 무용하셔서 그런가 봐. 네. 그래서 윤태진이 그 무용할 때는 어깨가 넓은 게 되게 컴플렉스였는데. 아, 그래요? 나중에 아나운서 된 다음에 어깨 좁다는 얘기 들으면 너무 반가워요. 제가 어깨 좁아요? 이러면서. 아, 바꾸고 싶다, 내 어깨랑. 비슷할 것 같아. 아니, 미추님이 더 클 것 같아. 테임즈 어깨. 자, 오늘부터 복귀하셨는데 네. 떠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떠난 지 한 3개월, 4개월 됐죠. 4개월. 3개월 됐죠, 3개월. 1, 2, 3월. 아우, 정말 너무 길었어요, 3개월. 침착맨을 다시 모셔오는데 어디 무슨 동네죠? 어린이대공원까지 원정 경기를 가서 네. 제가 회사의 룰까지 바꾸면서 네. 트위치에 나가서 침터뷰까지 하고. 근데 그 썸네일 그거 뭐예요? 그거 너무 사기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배성재랑 배성호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아, 그거요? 네. 그 편집자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전 그렇게 하라고 안 했는데. 아, 나 그리고 하이라이트를 어떻게 하나 그거 되게 궁금했는데 네. 초창에 그냥 올리시더라고요. 통째로. 네. 귀찮아서. 네. 아니, 그게 그 베디님 나오신 것만 네. 통째로 올라갔어요. 그게 편집이 계속 오류가 나가지고 편집한 게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고 그냥 통째로 올려야 된대요. 그래서 전 잘 모르니까 안 된다고 뭐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것만 아예 그냥 이 베텐 원본까지 올라갔어요. 그냥 편집 없이. 원래는 다 편집됐는데.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네. 또 그 사이사이를 알차게 또 채워주셔서 털어낼 게 없었기 때문에. 라이브에 강하기 때문에. 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다음에 2회차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아, 또 나오라고요? 아니 그 이후로 침터뷰가 부활했던데. 네. 저도 그거 봤어요. 그 도티 씨랑 하는 거. 네. 그런데 아 저는 이 트위치는 그 백그라운드 생기능이 없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유튜브는 끄고 없을 텐데? 있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음악 음성만 들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산책 중이었는데 했는데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으면서 네. 방송가에 좀 인터뷰하실 분 없나요? 누굴 원하시죠? 지인 쪽. 누굴 원하세요? 지성빵. 네? 지성팍? 한국에 좀, 없어요. 좀 그런가? 좀 염치 없나? 아니, 얘기하면 될 수도 있죠. 남이춘 어떠냐고 하신 분 있고. 다 똑같이 숨 쉬는 사람인데. 남이춘 어떠냐고. 아우 언제든 하냐. 그러면 지금 침터뷰 시즌 2가 저로 시작해가지고 도티 또 누구예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두 번 한 거예요?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섭외도 안 해놨어요. 벌써 섭외 마른 거예요? 미춘님 한번 그 연락 드려볼까요? 하실래요? 남이춘 엄청 좋아하겠다. 4만 명 넘어가지고 유튜브. 아니 이게 좀 왜냐하면 미춘님을 왜 그분이 하실 생각도 없으시겠지만 왜 그 섭외를 안 했냐면 1회 배성재 아나운서님, 3회 남이춘님 너무 베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하려고 했었죠 원래는. 근데 섭외할 분이 없더라고요. 도티는 조회수가 다르던데. 짧은 시간에. 도티님. 도티님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그 조회수가. 그러니까 저랑 동접자가요? 아니요. 그 유튜브에 올린 영상. 오빠가 따라잡은 것 같아요. 아니 그 작은 영상만. 작은 영상만. 하이라이트만. 네, 하이라이트만 그렇고 긴 거는 그 배성재 아나운서님께 엄청 많이 나왔어요. 대박 터졌어. 아 그래요? 네. 출연료 주시겠다고 연락하셔가지고 제가. 네. 아우 넣어둬, 넣어둬. 네. 그 쓱 넣어줘. 그 제가 해드릴 건 없고 2회. 마련된 건 2회. 2회? 2회가 3회가 되고 또. 뭐. 아 고정 출연이에요? 네. 회사 법을 바꿔놨으니까 네. 제가 거기 나가려고. 그 두 번째는 형님도 좀 듣고 싶어요. 아 우리 형. 너무 좀 그런가? 너무 좀 염치 없나? 아니 우리 형을 보내주는 것까지는 고려해볼 수 있어요. 같이는 못 나가. 아... 저는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아 네. 또 그게 또 그렇게 되네요. 연기하는 배가놈은 따로 데려가시는 거라. 아, 참. 그럼 형님한테 좀. 어렵네. 아 유튜브 하니까 이거 막 계속 뭐 해야 되고 어렵네요. 아 자꾸 채팅에 자꾸 선 넘는다고. 선 넘는 얘기 좋다는 얘기죠? 칭찬이죠. 칭찬이죠. 업계 포상이죠 이건. 좋다는 얘기. 네. 잘하고 있다 뭐 이런 뜻이죠. 극찬. 소혜 어떠냐? 소혜. BTU를 좀 떠났는데. 소혜님은. 제가 좀 어색할 것 같아요. 사실 몇 번 뵌 적이 없어서. 소혜 아버님이랑 안 어색하시죠? 아, 소혜 아버님으로 섭외를 해야겠다. 네. 그렇지 않아도 연락 왔는데, 네, 소주 한잔 하자고. 아. 소혜도 연락이 요즘 자주 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즘 조금 그래도 한숨 돌리고 있는 기간인 것 같아요. 소혜 씨도 침착맨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네. 되게 좋아했어요. 아. 예. 네. 왜요? 챙겨보겠다고. 본인은 없는데? 응? 본인은 없는데. 본인이랑 하진 않는 청취자니까 청취자로 아, 자주 보더라고요. 청취자. 그러니까 립 서비스. 소혜님이 좋아하는 거는 그 알겠고 그 아버님은 안 좋아하시던가요? 뭐가요? 저 더 좋아하죠. 복귀하니까 아 그러셨나요? 네. MT 한번 가더니 완전 팬이 돼가지고 아 정용국 씨 어떠냐고? 아 선 넘는 육스님. 용국 형님은 곰윤 스님. 용국 형님은 진짜로. 몇 번 대화를 안 해봤어요. MT 때마다 안 나오시고. 아 생각해보니까 첫 회식 때, 그 진짜 회식 때. 근데 거의 동네 형 동생 같은 예. 친근함을 서로 좀 느낀 것 같은데. 아 그 형님이 그냥 성격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주펄과 용국스님 해주고 양쪽에 이렇게 조명과 함께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뭐요? 태양권 특집? 그 일본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물회인가? 좀 그런가? 좀 선 넘었나? 좀 선 넘었나? 그거 준비해야겠다. 크리링 옷. 한 명은 그 사진 보면서 크리링 옷 입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 그 올리면 되죠? 그 베텐. 아, 이거 봤는데 너무 어려워요. 크리링 대 네퍼로 하라고. 아, 네퍼. 네퍼. 크리링 대 좀 네퍼 느낌은 아니고요. 주호민 작가님이 덴데 느낌. 아, 퓨욱 하면 죽는? 네, 앙증맞은 느낌. 프리더의 손가락 한 방에 터져버린 덴데. 그리고 그 용국이 형님은 크리링보다는 옛날 그 착해지기 전에 천진밭 여기 눈 하나 그리고 좀 길쭉한 느낌. 각성전의 대망 피콜로. 더듬이를 여기 달고. 좀 맞네 드래곤볼 캐릭터가. 덴데. 덴데는 어떻게 됐죠 나중에? 컸나요? 결국 대사 나왔어? 덴데는 좀 덴깐둥이. 덴깐둥이 좀 컸어요. 그래가지고 그 작가님 정도 이렇게. 네? 선 넘네. 아니 덴데가 선 넘네. 현실에서 선 넘네. 아 무천도사 시키라고. 맞네. 아 맞네. 이 도리야마키라 작가님이 머리카락 그리기가 귀찮으셨나봐요. 아 잠깐만 네. 오빠도 줘봐봐. 뒤에 오빠도 빼고 긴장을 해. 제일 긴장하고 계세요. 평상시 토요일 진짜 대충 찍어내더니. 근데 요즘에 코너를 계속 만드시느라 노고가 이만저만이 아니세요. 천재 작가님. 왜 이렇게 갑자기 없어졌어? 아 이거 내가 이거 표시해가지고 준다고. 어디 갔지? 존노 작가가 뭐예요? 아예 자꾸 신노자키 하니까 심신 줄 알고 사람들이 출처를 설명하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차라리 조씨로 다시 돌아오자 그래가지고 설명을 저 별명을 새로 지어달라 그랬는데 어제 이래요. 예. 해달라 그랬더니 본인이 노자키든 놓치고 싶지 않다 사실 그 마음에 들었다. 신노자키 아이의 그거기 때문에 자기는 노자키는 예쁜 여자니까 쓰고 싶다 계속 그런 의외의 견해를 밝혀서. 그러면 조노자키 하면 안 되냐? 조노자키. 근데 조노자키는 좀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 존노자키로 해라. 조존만이니까. 근데 좀 어감이 좀 그러니까. 어감이 조금 그 히읗 받침이라고 우기기에는 나중에 당통위에서 부르면 그거 히읗 받침 그 기만 아니냐? 자꾸 꾸준히 흉노자키라고 쓰시는 분인데 강퇴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제 일이라 사실 한 사흘 지나면은 또 내절 가서 안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종로자키 하시면 그것도 여기 우희는 종료자키. 종료 하니까. Two, one. 숙보. 침착맨 이말년 수입. 부장님 월급 청도 억대 연봉. 이런 분이 오늘 누추한 베텐에 온다고요? 부장님 연봉 정도가 월급 아니야? 아니에요. 네? 아니 그거 와전됐어요 기사. 그러니까 부장님 연봉이 월급이어야 기사가 뉴스 가치가 되는 거지. 아니지. 그 부장님 연봉이 연수입인데 그게 무슨 임원으로 기사가 떴더라고요. 말도 안 되게. 그리고 제가 억대 연봉? 이때 맞다고 하셨잖아요. 예? 억대 연봉은 맞습니다. 근데 임원진은 그 정도가 아니죠. 훨씬 많아요. 자 들어가서 합시다. 자 오프닝입니다. 선배만 올릴게요. 네. HOT 빛입니다. 안녕하세요. 4월 5일 금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HOT의 빛 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침착맨 이말년 작가의 수입 부장님 월급 정도, 억대 연봉이었습니다. 실제 인터넷 기사 헤드라인을 그대로 가져와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얼마 전 냉장고를 부탁해 이말년 씨가 나와서 자신의 수입이 대기업 임원 정도, 억대 연봉이다 라고 밝혀서 기사까지 나고 인기 검색어 순위에 계속 오르면서 화제가 됐었죠. 이렇게 장안의 화제인물 이말년 작가, 사실 베텐 유니버스의 그 로다주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오늘 드디어 베텐에 복귀합니다. 침착맨의 귀환, 이말년의 귀환,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너무나 기쁩니다. 금요일에 새 코너로 만날 건데 제목이 말년이 편한 유쓸모 발전소입니다. 이말년의 침소리, 이말년의 아무 말 대잔치 그리웠다면 오늘부터 금요일 코너 놓치지 마시고 오늘 첫방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일상문자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베텐은 녹음 시간에 카카오 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 가능하니까 베텐 홈페이지 일정을 확인해주세요.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현대자동차, 노랑통닭, 한국도요타자동차, 반올림 피자샵, 기초영어 해커스톡, 벼룩시장, 난닝구닷컴, 60개 치킨, 마세라티, 현대자동차,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2588 박소연 대리운전과 함께합니다. 광고가 빠졌네. 금요일 건데 그거 상품권 2개 있는 거? 아, 내가 안 넣나 보다. 잠시만. 주말 거에 계속 나중에 따로 따로. 진짜 있기는? 네. 오늘 같은 거. 이 마세라티가 들어온 거 보니까 베텐을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이 듣고 있다는 얘기죠. 자동차 광고가 많이 들어왔어요. 현대자동차, 도요타자동차. 근데 자동차 2개나 들어왔네. 비싼 자동차잖아요. 예. 마세라티. 베텐 이 어디언스들이 이제 구매력이 대단하다라는 걸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사갈 것 같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프리선언 할게요. 네. 예. 프리선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2677님, 베디는 런닝맨 안 나가나요? 특집으로 나가서 이름표 뜯기 하다가 1000번째로 탈락하는 거 어때요? 고맙습니다. 런닝맨에 뭐 이렇게 찬조 출연으로는 그래도 2-3번 나가봤습니다. 예능은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재밌게 보는 소비자가, 시청자가 되겠고요. 박정비님, 형 저희 집 앞에 벚꽃이 폈어요. 마음이 안 좋은 나, 비정상인가요? 정상이고요. 0041님, 최근 치실을 시작했는데 치실이 귀찮아서 음식을 안 먹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덕분에 살도 빠지네요. 핵이득이죠? 라고 했습니다. 야, 이런 절제력이 있다면 진짜 뭘 하셔도 잘 될 것 같네요. 3241님, 뷔페에서 보통 몇 접시 드세요? 제 친구는 3접시 달랑 먹어서 너무 돈 아까웠어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뷔페는 한가득 가져오면 3접시 정도가 끼기 아닌가. 저도 그 정도밖에 못 먹고요. 물론 그 다음에 조금 디저트는 먹을 수 있지만 너무 욕심 부리는 것보다 네, 살만 찝니다. 결국 뷔페는 입장 요금이 다니까. 예. 놀이동산이랑 달라요. 놀이동산은 자유용권을 가지고 타면 탈수록 이득이라는 생각이지만 뷔페는 뭐 굳이 몸만 버릴 수 있어요. 자,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지금은 재활용을 넘어 새활용 시대에 세상 무쓸모 물건에 아이디어를 쥐어짜서 유쓸모한 물건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 인생 말년 유용하게 보내십시오. 쓰레기의 끝없는 변신, 버릴 물건도 다시 보는 코너, 죽은 물건도 심폐소생시키는 방송, 대단한 발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은 그런 코너, 만화가 이말년의 말년이 편한 유쓸모 발전소. 지난 12월 감사장 드리고 사인받고 사진 찍고 내적 눈물 흘리고 이렇게 설레발치며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빨리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웹툰을 그리겠다며 베텐을 배신하고 떠나더니 배신을 배신하고 다시 돌아온 배신맨, 웹툰 그리는 인류 스트리머 이말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말년입니다. 네. 천군 만마를 되찾은 것 같습니다. 예, 너무나 감사드리고, 목동의 가장 큰 걸림돌이 교통이라서 이 극혐 교통 때문에 방송 시간보다 훨씬 일찍 오고 그랬죠? 막 오후 4시. 그쵸, 막 오후 막 1시에 올 때도 있었고. 오늘은 임박한 시간까지 게임하다가 딱 맞춰 오셨다고. 어떻게 하시죠? 네. 게임하는 시간 거 봤으니까. 아. 다 공개되는 세상이에요. 아, 오늘은 딱 맞춰서 왔어요. 예. 2시간 일찍 출발하면 딱 맞더라고요. 자, 다들 지금 접속자가 거의 아이돌이 왔을 때 수준의 접속자입니다. 아, 예. 그런가요? 네네네. 아, 그러네요. 원래 인방업계에서 점점 더 커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3개월 만에 빠른 복귀. 예. 네. 제가 그 침투부, 예. 투이땡의 원정 경기를 가서, 예. 결국은 다시 포섭해오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예. 감동이었습니까? 아니면 없어 보였습니까? 굉장히 큰 감동이었고요. 이번에 제가 베텐에 나간다면, 네. 이번엔 또 배준님 차례지 않을까. 그래서 뭐, 또 나오라고요? 주거니 받거니 아닌가요? 이제 1대1 물물 교환으로 가자. 한번 나오셨으면 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턴이 배디님 턴 아닌가요? 주고받자. 예. 제갈량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유비한테 굳이 3번이나 찾아오게 하지 않았을 텐데. 다음에는 그 형님도 같이. 저희 형? 예. 연기하는 배가놈? 예. 영화배우 형님도 같이 해서 오시면. 턴제 게임으로. 그럼 그쪽은 카드를 한 명 더 밀어야 되잖아요. 형제 있습니까? 주호민 작가님 어떻게 해볼게요. 주호민 작가. 네.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그 김풍 작가께서 하는, 예. 카페 얼마 전에 오픈하셨더라고요. 예. 저희 그 후배 중에 김선재 아나운서라고. 알아요. 예. 저 그분하고 같이 뭐 한 적 있어요. 옛날에. 애니갤러리? 김풍 작가님, 예, 그거. 김풍 작가님이 그 하셨던 코너 있잖아요. 네네, SBS에서. 그렇죠. 그거 하실 때 옆에 진행자셨는데 그때, 예. 뵀었어요. 그러면은 두 분 다 아시는 거네. 네. 그리고 김선재 씨가 그때 주시은 아나운서님 그 잠깐, 예. 그 임시 DJ 하실 때 있었잖아요. 예. 그때 저 김선재 아나운서님인 줄 알았어요. 얼굴이 비슷해서, 예.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있기는. 예. 근데 아무튼 그 김선재 아나운서랑 김풍 작가 카페에 놀러 갔는데, 예. 이말년 작가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분을 처음 뵈서, 예.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 카페 가셨어요? 네. 그러면 막 거기 손님들이 다 알아보셨을 텐데. 근데 저보다 김풍 작가 사장님 자체가 워낙 유명해서 저는 그냥 뒤에 숨어 있었고요. 거기 달달하죠? 뭐가요? 거기 음식, 그 케이크 같은 거. 네, 달달해요. 거기 잘하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 좀 부끄럽게 주문해야 되는 히든 음료가 있다는 것이 좀 신선했고요. 메뉴엔 없는데 뭐라고 암호를 이렇게 외워야 돼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 그런 게, 네. 있어요? 수치스러운 걸 해야 먹을 수 있고, 실패하면 안 주고. 네. 하여튼 PPL은 아니고요. 침착맨의 유니버스에 또 가서 구경해서 참 즐거웠습니다. 베텐 복귀를 그래도 사실 그렇게 3년 동안 청산을 하고, 3년 동안을 청산하고 떠났을 때는 바로 돌아오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네. 뭐 어려움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있다면은 없었어요. 괜찮아요? 예. 하지만 딱 하나 부탁한 게 있더라고요. 예. 그건 하기 싫다. 네. 있었어요. 네. 리빙 포인트. 리빙 포인트만 제발 빼달라. 네. 내가 준비해 오는 거 시키지 마라. 예. 어린 왕자 보셨죠? 네. 그 누가 온다 그러면은 낮부터 즐거워지잖아요. 네. 전 베테나는 날 점심부터 리빙 포인트 때문에 항상 불쾌해졌었어요. 그 어린 왕자의 글귀가 나는 저녁에 약속 있으면 오후 3시부터 즐거워진다 그랬나? 딱 그 짝이었어요. 그 반대되는 세계. 예. 그때부터 어둠이 드리워진다. 그게 괜히 명작이 아니에요. 적용이 돼요, 진짜로. 예. 그렇죠. 심술이 바로 오후부터 나버리는. 예. 그래서 오늘은 심술 하나도 안 나고, 예. 베텐하고 이제 만편에 게임하다 온 거죠. 예. 아우, 상쾌하더라고요. 자, 베텐 떠나 있던 3개월 사이에 완전히 이 방송에 달했습니다. 저도 설득 포인트로 공략을 가져간 그것이, 예. 웹툰을 그린다는 명분으로 떠났는데, 예. 웹툰을 안 그리고 있어서, 예. 이럴 거면 베텐 해라, 예. 라는 포인트였잖아요. 예. 잘 파고들었죠. 굉장히 잘 파고들으셨고, 네.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완전히 방송 맛이네요. 냉장고를 부탁해 나오시고, 예. 주말 황금 시간 때 침착한 주말이라는 예능 예. MC로 활약을 하시고, 예. 크리에이티브 관련 대기업 회사에 이제 입사하셔가지고, 예. 침펄 채널 오픈도 하시고, 아, 예. 예. 이게 메이저 방송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대기업. 근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좀 위태로워요. 왜요? 침착한 주말 같은 경우는, 저하고 이제 주호민 작가님하고 둘이서만 하는 TV 프로그램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원래는 제가 이제 TV에 게스트로 나와서 이제 말을 안 하고 예. 말 안 하고 뭐 하라고 그러죠 그거? 예? 말 안 하고 있는 거요. 그게 뭐예요? 말 안 하고 있는 거. 병풍처럼 있는 거. 아 병풍. 네. 아. 그 있잖아요 병풍. 네네 병풍이 됐다. 그 병풍처럼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이 네. 인터넷 방송할 때는 재밌는데 게스트라서 이게 일회성 게스트니까 활약을 못하는구나. 아. 그러면서 막 저를 옹호해줬어요. 아하. 그러다가 이제 그 오빠 생각이라고 지금은 이제 종영된 프로그램인데 고정 게스트로 들어갔거든요. 아. 그때도 이제 병풍처럼 줬어요. 아. 그때는 춤추는 병풍이더라고요. 아, 그 춤도 췄죠. 허우적거리는 병풍. 예. 트와이스가 나와서 춤추면은 예. 앞에 있는 예능인들이 막 으아 난리 나는데 예. 침착맨은 그 침착한 표정으로 예. 몸만 움직이는. 저 그리고 그때 그 출연진 분들이 매 회마다 예. 저를 엔지니어님인 줄 알고 모르니까 얼굴을 아. 대기실에 있으니까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아, 굉장히 그 IT 업계에 종사하는 얼굴. 네. 예. 예. 그래서 예. 예. 그렇게 했는데 재미가 없었고 제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제 인터넷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저 두 명이 놀 수 있게끔 놔둬야 된다. 저 혼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침착한 주말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것마저 이제 제가 재미없으면 네. 더 이상 핑계될 게 없어요. 아하. 완전 저한테 다 맞춰준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이게. 네. 침착맨과 주호민 작가 그 콤비 누구나 써보고 싶은 콤비 아닙니까? 근데 이게 환경이라는 게 예. 인터넷 방송의 느낌과 이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죠. 예. 올드 미디어. 뭐, 예, TV 쪽에서의 그 인싸감성이랑 또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아, 완전 달라요. 네. 하지만, 베텐은 침착맨 감성을 가장 잘 이해하지 않습니까? 아, 여긴 레거시가 아니에요. 아, 근본이 없다? 아, 근본은 있는데, 뭔가 좀, 격이 없죠? 좀 틀이, 좀 뭐라 해야 되지? 격이 없다. 뭐라고 해야 되죠? 좋은 말 없나? 네. 묵은 본. 네. 머릿속에 그 근본 없는 말만 있다 보니까 좀 찾기가 어렵네요. 지상파 타이틀이 걸려있지만 사실상 인방이다. 네, 예. 그런 느낌. 뿌리 얕은 나무. 예. 격 떨어지는 방송. 예. 아무튼, 냉부에는 엄청 재밌었어요. 네. 아, 그거는 어떻게, 편집이 어떻게 잘 되더라고요. 아, 예능은 또 이게 강력한 무기가 편집이죠. 아, 그 예. 진짜로 그 편집하시는 분들, 엘리트 분들이 다 이렇게 만져주시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저는 침착한 주말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침착한 주말. 예. 근데 이제 본인들이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예. 그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는데 예. 아직은 의지가 잘 안 느껴지는 그러니까 이제 뒷모습이었어요. 제가 봐도 긴장한 게 보여요. 자, 아무튼. 문자가 왔는데 0982님 말년이 형은 완전 복귀인가요? 시한부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작가의 눈치를 그건 봐야지 알죠. 지금 어떻게 네 웹툰 그리게 될 때 저희는 네. 언제든지 또 예. 기간제로 일단은 갱신하는 걸로 하죠. 갱신? 네. 아 3개월마다 갱신으로 3개월마다? 네.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일단 요번 계약 3개월 아닌가요? 감사하고요. 네. 베텐은 그 사이 개편이 좀 되면서 네. 베텐을 만들었던 피츠촌 PD가 떠나고 아, 예. 네. 붐식 PD 이제 예. 붐붐 파워를 엄청나게 키워 놓은 저 엄청 좋아했어요. 그 프로. 아, 정말요? 예. 예. 최고의 프로그램이에요. 왜요? 진짜. 예? 왜요? 좋아요. 재밌어요. 오. 아, 예. 침착맨 감성과 맞는다. 예. 그리고 저 붐 DJ님 네. 있잖아요. 완전 팬 됐어요. 그거 듣고. 너무 잘하세요. 침터뷰로 한번 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 가능한가요? 좀 섭외 좀 어떻게. 피디님 대신. 우리 붐식 PD가 네. 바로 친하기 때문에. 아, 저 그거 옆에서 그거 들어보세요. 그거 한번 듣고 싶어요. 아, 저도 그거 너무 좋아해요. 네. 하는 거. 광고 들게 하는 거.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고민 상담 코너는 부금까지 정용국 씨가 채갔습니다. 아. 예. 요일도 정용국 씨가 채가고 이 프로그램 그거잖아요. 그 뭐지? 재활용. 게스트 재활용한 거 아니에요, 저? 아, 그래서 새 코너를 짰는데 제목이 말년이 편한 유쓸모 발전소. 제목 그대로 무쓸모 물건을 유쓸모 물건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코너인데 유쓸모 사용법을 10가지 찾아드립니다. 아. 베텐이니까 10개. 예, 10개까지 못 찾아도 뭐 저희 항상 저희 스타일대로 할 만큼 했다. 둘 다 만족하면 패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이제 코너를 계속 하게 되면서 계속 베디님이 하실 말씀이 우리는 성의를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요거를 하나 마지막으로 하실 것 같아요. 저희 항상 이 정도면 성의를 보였습니다. 해결이 안 될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예전엔 고민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무쓸모걸 유쓸모로 가는 거는 사실상 어느 정도 포기한 수준이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도 있고 대놓고 침소리 하시라고 만든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제보는 필요합니다. 집에 가지고 있긴 한데 딱히 쓸 데가 없어서 버릴까 말까 고민하는 무쓸모 물건을 제보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어떤 물건인지 간단한 설명과 사진을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쓰레기를 보내시면 안 돼요. 네. 대놓고 그냥 쓰레기. 네. 버릴 거를 저희한테 보내시면 안 되고 제보는 베텐 홈페이지 금요일 코너 말년이 편한 유쓸모 발전소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 소개되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말년 작가가 그린 티셔츠 그거 보내드리냐고 질문 있고요. 전 그게 상품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예. 무쓸모 물건. 오늘 그 채팅장 분들도 선 많이 넘네요. 선 넘죠. 네. 선 넘는다는 걸 기다렸어요. 이분들이. 선 많이 넘으시네. 빠진 머리 모아놨는데 재활용 가능한가요? 소중한데 그거 버릴 수는 없고 그죠? 네, 그렇죠. 예. 소티, 뚠티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 분 있고. 자, 본 코너 무쓸모 물건의 용도를 10개나 찾아드릴 유쓸모 발전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 소개해 주시죠. 제가 소개하는 건가요? 네. 예. 뚜레라 TBT.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 밀폐 비닐 뜯으라고 딸려오는 플라스틱 칼. 배달을 많이 시켜서 집에 쌓이고 있는데 왠지 유용할 것 같으면서도 필요가 없는 이 물건.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소품도 있네. 이거. 이게 뚜레라 TBT예요? 네. 이거 뭐 보니까 영어로는 to relativity. 네. 아이디래요? 아이디래요. 피디님 아이디래요. to relativity. 네. 아무도 이거 모르잖아요, 그렇죠? 명칭을. 그러니까 그쵸. 지금 이거 to relativity라고 하니까 아무도 위화감을 못 느낀 거예요. 이거는 아이디예요. 예. 그렇죠. to relativity는 이게 플라스틱 칼. 예. 이게 조스 등지느러미 느낌. 요거를 글쎄요, 이걸 어디다 써? 그 떡볶이나 뭐 어묵 같은 거 국물 있는 거는 이제 비닐로 완전 밀폐를 해서 오기 때문에 의외로 뜯기가 귀찮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젓가락으로 구멍 막 뻥뻥뻥뻥 뚫어가지고 확 뜯어버리는 스타일인데 이런 게 있으면 간단하긴 하죠. 친절하고 머리 긁는 데 쓰자고 하신 분 있고. 요 근데 좀 약간 장수풍뎅이 같긴 하네요. 장수풍뎅이 같다고요? 예, 이 생긴 게. 근데 라디오라서 이게 보이실 수 있는데. 옆으로 봤을 때 장수풍뎅이의 그 뿔 느낌. 예, 그래서 그 조카가 있으면 그 요즘에 또 유행하는 그 또 만화가 있어요. 네. 뭐요? 맥카드 시리즈가. 네. 그래서 요걸로 해서 잘 비벼서 선물이라고 주면은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아하, 이걸 장수풍뎅이라고? 네. 해라. 장수풍뎅이라고. 장수풍뎅이 옆모습이다. 아니 좀 더 붙여야죠. 뭐 여기다가? 다리 같은 거는 좀 성의해야죠. 성의를 보여야죠. 자기가 좀 더 붙여서 만들어야죠. 소영이도 안 속겠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소영이도 이제 그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이런 거에 뭐 넘어가겠습니까? 선물은요.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정성이. 마음을 담아서 주면은 그게 전달되기만 하면 그 선물은 성공적인 선물이에요. 터닝 메카드 모욕하지 말라고 하신 분 있고, 조카가 이걸로 찌를 것 같다고. 그게 두 번째 활용. 무기로 써라. 아이들에게 무기를 전달해 주세요. 벌써 두 개 찾았네요, 활용법. 자, 그래요. 인중에 붙이고 하나 더 구해서. 아, 수염. 예, 그 감자과자 느낌을 줘라. 아, 침착맨도 수염이 멋있게 있는데 저도 예. 감자과자. 그 침착맨 놀이 가능. 침착맨 놀이가. 예. 아, 이게 프링글땡 놀이 가능 아닙니까? 예. 아, 감자과자. 어, 이거 어때요? 뭐요? 드라큘라. 옛날에 있었거든요. 역시 두 개로. 100원 그 돌리면은 드라큘라 이빨 아시죠? 아, 알죠. 예. 그 하얀 거. 예, 치아. 그 맺힌 맛이 이렇구나 하는 걸 처음 알게 되는. 그 침 질질 흘리고 다니죠. 입 안 다쳐서. 그 송곳니 안에 예. 고입니다. 그거 추억 탐험 드라큘라 이빨 가능. 아, 이거 뭐 용도가 많이 나오네. 아, 밤에 감자칩 사올 때 네. 코에 붙이고 오자. 감자칩 사러 왔다 갔다 하는 기분을 예.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 이거를 코 밑에 두 개를 붙여라. 누가 감자칩이게? 아, 누가 감자칩이게? 예. 아, 그런 느낌. 누군가를 마주쳤을 때, 예. 이게 감자칩인가? 이게 감자칩인가?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뭐,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 정도면? 예. 오, 괜찮네요. 되게 라디오 들으신 분들이 이게 어떻게 생긴지를 아실까요? 뭔가 안 찾아보겠죠. 예. 아, 아무튼, 이게 그, 배달음식 시켜 먹었을 때, 딸려오는 밀폐비닐 뜯는 플라스틱 칼. 예. 상상을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여기 약간 톱니도 있고. 자, 손발 톱대 빼는데 쓰면 딱이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또 치석 제거용 여러 가지 요청하신 분이 있는데,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를 여러 개 시켜드렸습니다. 자, 귀이개로 쓰라는 분들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구멍 모양이 이게 있네요. 트럼프. 그렇죠? 네. 예. 스페이드, 다이아몬드, 하트. 이건 왜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걸로 색채 공부 가능하지 않냐고. 트럼프 만들 수 있겠네요. 아, 이걸, 아, 이게, 그게 있으니까. 예. 틀이 있으니까. 손으로 그린 조잡한 느낌이 아니라. 카드 이걸로는? 제작 가능. 아하. 알겠습니다. 아, 미합 중국 대통령을 그릴 수 있는 거냐고 물어보신 분인데. 아, 트럼프. 네. 복화할 때. 아, 그거 아니에요. 그 트럼프 아니에요. 그러면 선거에 나가도 되나요? 방송 이거 가능하나요? 내도 됩니까? 코너가 다음 주에 바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아직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채팅창에 노란부 말고, 라고 하시면 있고.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재미없으면 피디님 탓이죠, 뭐. 그렇죠. 자, 속보 CIA 목동 출발이라고 하시면 있고. 자, 배디어 첨가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왜? 나 재밌는데. 아니, 10개 너무 많다, 이거. 10개 이거. 그죠? 네. 10개는 못하고. 하다가. 네. 우리 어차피 사연 다 남았잖아. 잠깐만요. 이거 대본. 잠깐만. 이게 약간 그 주라이 공원에서 랩터 그거 할 때. 아, 이거. 애기 위협할 때 쓰는. 그거 왜 안 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차 보니까 생각이 났어. 아. 그잖아. 지금 애기 처음에 위협할 때. 네. 샥 하면 내장이 쏟아져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장면 있잖아요. 샘 닐인가? 그 배우가 백인 하라 대박인데 랩터 공룡 놀이 가능 개 가능 주라기 공원 놀이 가능 아니 울버린 아 10개 모으면 울버린 가능. 와, 다 계속 나오네. 10개 할 수 있겠네요. 10개 필요 없어. 3개만 있어도 돼. 울버린은?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 아. 3개 그러니까 6개 괜찮은데? 6개 얘기하셨어요? 한 개 했어요, 이제. 이걸로. 근데 2부에 많이 할 것 같아요. 저 대본 바꿀게요. 이게 실제로 물건이 있는 건 가지고 왔는데, 없는 거는. 이걸 가지고? 몇 개 더 해봐야겠는데. 아, 별로였어요? 아니. 아니야. 너무 무거워. 거의 왜 배부르셨어? 몇 개 더 해보면 나와.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배성재 10 2부분을 열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베텐 패밀리, 웹툰 그리는 인류 스트리머 이말년 작가와 새 코너, 말년이 편한 유쓸모 발전소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쓸모 물건은 유쓸모로 만들어줄지 물건을 계속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의뢰 볼까요? 브리티시 HJ89님입니다. 네. USB 동글을 잃어버린 무선 마우스 집에 2개 굴러다님. 이거 왠지 버리기도 아까운데 어떻게 유쓸모로 만들죠? USB 동글이 뭐예요? 동글이? USB 무선이니까 그 노트북이나 이 본체에 끼우는 저 USB 저거 있잖아요. 저게 없으면 사실 못 쓰니까 못 쓰는 거죠. 네. 어떻게 유쓸모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거 딱 듣자마자 바로 떠올라요. 뭐요? 집에서요. 네. 일요일 날. 되게 그거 너무 좀 내가 좀 너무 쉬는 것 같다. 토요일에 이어서. 네네.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 클릭하면서 그냥 클릭 일하는 느낌. 일한 지 좀 오래돼서 일한 느낌을 좀 받고 싶다. 내가 백수인데 일한 느낌을 그냥 이렇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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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중하는 자세. 혹은 워커홀릭들이 집에서 이걸로. 너무 마우스를 손에 놓은 지 오래됐다. 클릭 클릭. 안정감. 정신병동이냐고 하시는 분이. 혼자 빈 테이블에서 이거를 하면서 이러고 있으면 어머니께서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차라리 앞에 모니터가 뭐가 게임이라도 켜져 있는 게 낫지. 그럼 어머니가 이러실 거예요. 일하지 말라고. 구직하지 말라고. 그냥 건강하게만 있으라고. 어머니 잔소리 안 듣기 기능 가능. 어머니가 결국은 거기서 항복하실 것이다. 큰 그림. 그런 거군요. 그리고 어머니가 동글 그게 과연 효도일까요? 동글 달린 마우스 사주심. 어머니가 딱 해서 뭐가 필요하니? 이거 없는 걸로 허망하게 계속 누르니까 동글 달린 새 제품 사다 주심. 새 마우스 그 구입 기능. 잔소리 완전 감소. 완전 감소. 새 마우스 구입 기능. 뭐 그런 거. 혼자서? 근데 이게 누르기만 하는 건 조금 정신없어 보이고 이거를 이렇게 움직여야 되네요.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냥 벽을 보면서 그러면은 주말이 편안해진다. 그러고 나서 거실 나와서 그냥 TV 보면서 누워 있어도 어머니가 뭐라고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 이것은 괜찮다. 진창의 언덕이 집으로 이사가는 뭐 그런 게 있겠죠. 뜨거운 효자가는. 네, 채팅창에 허공을 꼭 봐줘야 된다. 마우스를 보고 있으면 안 돼요. 허공을 보면서 인상도 좀 쓰고 심취한 느낌으로. 야이 불효자놈들아라고 하시면. 클릭하다가 이거 어때요? 클릭하다가 열심히 클릭하다가 잠깐 떨어져서 팔을 한번 이렇게 지그시 잠깐 쉬는 타임. 내가 한 작업에 감탄하는 감상 타임. 아니면 좀 멀리서 볼 때 있잖아요. 휴식 타임. 이거 곡성이냐고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 있고요. 그런 기능들이 있겠네요. 뭐 헤드님 뭐 떠오르시는 거 없나요? 저는 이게 사실 소리 자체가 그 ASMR? 그렇죠. 약간 ASMR이나 그 캐스터네츠 기능. 박자감. 그렇죠. 좋아요. 제가 쓰는 마우스는 사실 그 좀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튼이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그 고급 마우스인데. 이거는 진짜 그 동글이랑 딱 있는 어디서나 굴러다니는 그 마우스잖아요. 이게 제일 좋은 게 휠도 있죠. 요거 따락따락따락. 그리고 오른쪽 왼쪽 마우스 2개. 그래서 사실 누를 게 3개예요. 그리고 이건 어때요? 피아노 학원에서 띡딱띡딱 하는 거 메트로놈. 선생님 깜빡이고 안 깜빡다. 손으로. 딱딱똑딱똑딱. 선생님이 그러면 절대 박자가 있어야 되네요. 그쵸. 선생님인데 그 정도는 할 줄 알겠죠. 메트로놈 그 절대 음감에 있어서 절대 박자는 거의 없지 않나요? 메트로놈 할 때 제일 위기. 뭐요? 옆에 있는 학생이 선생님 다 했어요? 사과 그려주세요 할 때. 이거 해야 돼. 눌러야 되는데. 사과도 그리고 이것도 눌러야 돼요. 그렇죠. 절대 박자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하긴 선생님의 권위로 밀어붙이면 믿어야죠, 그죠? 그냥 여기에 따라서 쳐 하고. 틀리면 네가 틀린 거야. 배디님 그 절대 음감이신데요? 저요? 예. 절대 박자? 아니 절대 박자? 뭐라고 하죠? 절대 박자 뭐라고 하죠 그거? 용어 없을걸요? 없어요? 네. 자 박쟁이인데요 박쟁이? 박쟁이. 박자감이 있다.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이걸로 자동차 놀이. 붐놀이도 가능하네요. 네. 붐디인 줄 알았어요. 붐디놀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의자 끝에 붙여두면 게임 중독자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손걸이. 비슷하네요. 그거 쓰시는 분들 많죠. 보통 이제 네. 그 의자가 요즘 많이 편해지니까 네. 마우스를 여기다 놓고 네. 뒤로 이렇게 제껴놓고 네. 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은 걸로 알아요. 팔걸이용. 근데 이제 팔걸이에 갔을 때 예. 굳이 이걸 가져올 필요 없이 여기에 좀 이렇게 네. 안정감을 주는 또가기가 있다. 실제로 이런 류의 제품이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그 휴대폰에 그 뾱뾱이 같은 게 달려 있어서 계속 무한으로 이렇게 터트리는 게 있었고 네. 그러니까 심심하면 계속 이렇게 움직이라고. 원론적으로는 이제 같은 기능이죠. 그러네요. 그런 거랑. 네. 가운데 휠 이용해서 손바닥 긁기. 손바닥을 네. 이걸로 어떻게 긁지? 더 간지러워지지 않나요? 손바닥 이거는 이렇게 이쪽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건 병원 가세요. 인주 묻혀서 이렇게 도장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쭉 긋는 거. 네. 자, 채팅창에 어머니는 뭘 해도 오열이라고. 네. 자, 오늘 방송 인공호흡 들어가자고 하신 분 있고, 마우스니까 고양이 선물로 주자는 평범한 의견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네요. 네, 전체로 집안이 눈물바다가 될 거라고. 네. 자, 해결이 말년이 편한 상담소 때보다 좀 빠른 편인데요? 템포가? 어떻게, 그 해결 안은 더 많은데 왜 더 빠르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고양이도 오열할 거라고. 이거를 마우스라고, 네. 쥐라고 고양이한테 주면 고양이마저 오열한다. 고양이 그럴 수 있어요. 고양이들은 그 레벨이 높아요. 네. 정신적 레벨이. 자, 아무튼, 다음 이정호님 고민, 무쓸모 가보겠습니다. 복학해서 자취 중인데 제 방에는 옷을 거는 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립식 봉을 사니 그 의문의 지팡이도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동대문같이 옷도 많고 옷이 높이 있는 곳에서나 쓸 법한 저 지팡이를 어찌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방 옷걸이는 낮아서 손에 다 닿거든요. 참고로 길이는 80cm 정도입니다. 그 옷 그 위에 있는 거 그렇죠, 빼는 그렇죠. 봉이 예. 같이 있잖아요. 그게 처음 왔을 때는 그 2층 부분에다가 걸어놓을 때 그 쾌감이 있어요. 예. 오, 나 이거 언젠가는 유용할 것. 그리고 이걸 챙겨주는 것에 되게 제조자에게 예. 디테일함에 감동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긴 한데 예. 채팅창에 골프 연습하자, 퀴디치하자, 등극자, 잠잘 때 불 끄기 좋다. 그게 그 손 이렇게 예. 그것처럼 해가지고요. 예. 킹스맨 놀이 가능. 라고 하신 분 있고 곱창 손질할 수 있다. 모르겠네요. 확인이 안 된 거라. 그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일본에서 제조한 그 자동차를 타면 네.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고속도로 네. 그 톨게이트 가면은 톨비를 낼 때 그 엄마 손이라고 있거든요. 그 집어서 주는 거. 그렇죠. 요거를 그 뭐지? 끼워가지고 만들어주면은 그거는 저기 장례식장 가면 네. 그 구두 정리해주는 그 집게 기능이 있어야 네, 맞아. 돈을 집어서 드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집게 기능이 없어요. 긁는 그 이렇게 굽어져 있는 네. 갈고리밖에 없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안쪽으로 굽어져 있어요. 거기다 그렇죠. 끼우면 됩니다. 지폐를 거기 지폐가 들어갈까요? 이 접어가지고 그게 이게 장돌이 뒷부분처럼 이렇게 네. 벌어져 있으면 끼우기 가능한데. 네. 뭐라도 되지 않을까요? 갈고리에 지폐를 뚫어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여기 뒤로 이렇게 말린 부분에다가 돈 받는 분들이 오열한다. 이거 무조건 오열 코너네요. 돈 받는 분들이 이걸로 되면 장점이 있어요. 뭐요? 짠해서 500원 깎아줄 수도 있어요. 네. 저 이게 일단 1000원짜리 드린 다음에 죄송한데 500원짜리 다시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동전하시는데 수납을 하시는 분이 됐어요. 그냥 가세요. 네, 가세요. 가능. 네. 그냥 가주세요. 할인 기능. 그래요. 이거 그리고 뭐 내부자들의 이병헌 행위라고 신문 있고 제 영화 안 봐서 뭐죠? 그래요? 잔돈은 어떻게 받냐고? 그러니까 잔돈을 보통 이제 그 잔돈만큼 안 받겠죠. 지폐를 그냥 지폐를? 됐다고. 감 따는데 쓰자고 하신 분 있고요. 감 따는데 마우스 갖고 노는 애 어머니 들여서 두들겨 패게 하자. 아, 때리게. 그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럴까요? 네. 스타워즈 놀이. 아니면 그거 어때요? 그 하키 놀이. 아, 이걸로? 마우스로 하키 마우스를 사용해서 마우스 치면서. 아, 마우스를 치면서. 퍽으로 해서. 네. 아, 어때요? 필드 하키입니까? 아이스 하키입니까? 어, 목욕탕에서 하면 아이스 하키고. 뭐 아무튼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목욕탕에서 얼려서 하면 뭐. 아, 옷 입고. 네, 옷 입고. 예. 저. 콜라보가 가능하군요. 이정호님 거랑 브리티시 HG89님. 두 분이 한번 만나세요. 네, 아랫집 오열한다. 아랫집 시끄러워서. 자, 그거 성재형이 중계해달라고. 좋네요. 신문 있고요. 네. 네. 자, 다음. 콧빨간 배춘기님입니다. 한쪽만 남은 군화요. 이제 민방이라 딱히 쓸 데도 없지만 그래도 20대 초반을 함께한 녀석인데 어떻게 쓸까요? 아, 참고로 저는 버렸어요. 군화를? 예. 어. 다 끝나가지고. 네. 저도 옛날에 버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군화는 아니지만 네. 약간 워커류 네. 그런 거를 싫어하진 않아서 네. 군화랑은 좀 다르지만 검정색 부츠 워커 느낌 나는 것들이 한 두어 개 있긴 해요. 네. 근데 진짜 군화 있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신었던 A급 예. 휴가 예. 나올 때만 신던 거 예. 그게 남아있고 한쪽만 남았으면 그거 어떻게 써야 될까?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이제 그 옛날 카페 같은데 네. 그래서 그 흙을 채워가지고 네네. 그 화분으로 썼어요. 옛날 카페 다방. 아, 실제로? 예. 아, 그래요? 예. 오. 혹은 미술학원에서 정물 그걸로 써요. 아, 기부하시면 돼요. 오브제로? 예. 기부해라. 예. 아, 한쪽 남은 군화를 미대에 기부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수거해 갈까요? 어, 그러면 써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십몇 년 전이라 모르겠네요. 아직도 군화 그리는지. 옛날에는 그 전투화 맨날 그렸었어요. 교보제로. 벽돌하고. 어. 그렇군요. 아. 얼굴 받고 화생방 체험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 그 공기의 소중함. 공개해서 그렇죠. 미세먼지로 너무 그 불만투성이인 나에게 주는 벌. 아하, 네. 그렇죠. 그냥 숨 쉴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함을 느껴. 미세먼지에 툴툴대지 말고 예. 진짜 숨을 못 쉬는 게 뭔지 체험해보고 예. 스스로에게 벌을 주자. 예. 벌을 줄 때 사용하자. 체벌. 아, 그 정도면 사망 체험 아니냐고 하시면 있고. 아, 자기 성찰. 크리스마스 때 걸어놔라. 양말 대신. 네. 군화를. 네. 야, 산타 할아버지 흠칫하게. 끔찍하네요. 네. 네. 산타 할아버지가 뭐라도 넣어주고. 보통 부모님이죠. 산타 할아버지가 미세먼지 해치고 왔는데 군화 있으면 진짜 오열하겠네요. 자, 트리에 군화 하나가 걸려있으면 이 양말은 무게감 때문에 사실 네. 어느 정도 버티는데 군화를 걸어놓으면 진짜 축, 나뭇가지도 꺾여있을 것이고. 군화 넣어놓으면은 그 산타 할아버지 선물이 뭔지 스포가 안 돼서 더 두근두근 할 것 같기도 해요. 아, 진짜 꺼내. 양말은 너무 티나잖아. 아니, 그 모양으로 이제 예. 나오잖아요. 그렇죠. 전투화는 아무래도 그게 있고. 그리고 제가 좀 약간 공격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다음 날 건빵 들어있을 듯이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군화에 건빵.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네. 그 군화 보고. 그, 아, 어울리는 선물을 줘야겠다. 아, 어울리는 선물. 뒤적뒤적. 그럴 수도 예, 있고. 본인이 먹으려고 했던.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튀긴 건빵. 네. 예. 그, 군화, 그 밑창 보면 가죽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이제 그, 살살살 긁어가지고 뜯은 다음에 머니클립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 머니클립을? 예. 돈을 가지고 다니는 거를. 예. 근데 그 밑창을 어떻게 만들죠? 그, 아니, 그, 발 넣는 부분 있죠. 네네. 거기에 이제 긁으면은 그 가죽이 하나 벗겨져요. 아. 네, 발 대는 곳에. 그걸로? 그걸로? 머니클립 어떻게 만들죠? 어떤 디자인? 그거는 발 모양이잖아요. 그거 가위질 해서 해야죠. 아, 오려서. 공방에서 배운 그 하는 것처럼. 아, 그렇군요. 해본 게 분명하다라고 하실 분 있고. 해봤습니까? 밑창이 떨어져서 뭔가 쪼물딱거려봤다. 군대에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아, 그게 더 더럽냐, 돈이 더 더럽냐, 갑론을박이 벌어졌어요. 네. 뭐가 더 더러울까요? 균은 어디에 더 많을까요? 돈이겠죠, 아무래도. 돈. 왜냐하면은 제 군화는 제 발밖에 모르고 살아왔던 애예요. 아, 일편단심. 네. 근데 그 돈은 여기저기 막 길바닥에 막 굴러댕기고 해가지고 균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가요? 네. 돈이 무슨 죄가 있냐라고 하시면 있고,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건 역시 변기다. 언제나 변기의 세균과 비교되죠. 변기랑 붙으면 필패죠. 네. 변기 전승이에요. 네. 변기 불패예요. 네, 그렇군요. 비상금을 보관하자는 비슷한 의견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가죽 신발을 사서 원래 그렇게 생긴 척 믹스 매치하자. 아 지금 한 짝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비 오는 날 베란다에 물 셀 때 물 퍼다 나르는 용도로 쓰자. 아, 라고 있고. 그것도 달달하겠네요. 아, 오늘 이말년 작가 출연료도 군화로 주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저금통으로 쓰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아, 저는 줄 거면 그걸로 주세요. 그 동글 없는 마우스로. 동글 없는 마우스 이거? 네. 아, 집에서 하실 거예요? 네. 소영이 오열? 저 클릭하는 거 좀 중독돼서. 아, 저도 클릭은 좋아해서 사실 아무것도 안 할 때도 우리 제일 많이 하는 놀이가 네. 인터넷 시대 이후에 바탕화면 드래그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만큼 사람을 힐링시켜주는 게 없어요. 주실 거면 마우스로 주세요. 마우스로. 몇 개 드릴까요? 그 일단 한 개 주세요. 한 개. 허공 보셔야 됩니다. 네. 네. 자, 오늘 해결이 상당히 템포가 빨라서 의외인데요. 네. 진짜 10개 다 해결하는 거 아니야? 이거 다 하고 쪼개서 2회분으로 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 채팅창에 군화와 마우스를 합쳐서 힐리스로 활용해라. 어, 천재적인데? 군화 천재 아니에요? 와, 군리스. 군화 힐리스. 힐리스, 이 마우스 휠을 네. 그 군화 밑창에다 달아가지고 네. 힐리스로 해라. 오, 천재인데? 참 많이 미웠어. 예, 군리스. 오. 이거를 그리고 군대에서 개조해서 네. 그 밥 먹으러 갈 때 식당 갈 때 걸어서 안 가고 힐리스로 가는 거 어때요? 다 군대원들이. 어, 네. 얼마나 즐거워요. 네. 경례하면서. 예. 그러면 이제 큰 걸음 이런 것들이 다 힐리스의 큰 힐리스로 대체되지 않겠습니까? 큰 걸음의 폭이 더 넓어지고. 좋네요. 행복아님 오열. 병장들 필수템이 될 수 있고. 군대 차원에서 보급을 빨리 해야겠네요. 그렇죠. 무빙워크화가 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아, 중대장은 오열했다. 네. 자, 한아름님 거 볼까요? 2주간 친구가 여행을 떠나면서 제가 친구 강아지를 맡아준 적이 있어요. 그때 친구가 강아지 배변 패드를 왕창 줬었는데 강아지를 돌려줄 때 깜빡 잊고 배변 패드를 안 줬거든요. 친구한테 가져가라니까 그냥 저 쓰라는데 강아지를 키우지도 않는 제가 이걸 어디에 어떻게 쓰면 잘 썼다는 얘기를 들을까요? 친구도 웃긴데요? 그냥 쓰래요. 그냥 너 써? 그럼 뭐 어떻게 써요? 그럼 뭐 쓰라니? 쓸 사람이 본인밖에 없는데 이걸 배변 패드를 쓰라고 하니. 한아름님이 뭔가 배변에 문제가 있으신 거 아니겠죠? 그거는 이제 뭐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뭐 채팅창에 그냥 쓰면 되지 않냐고 하신 분이 있고요. 네. 예, 똑같이 쓰자. 네. 체험해보자. 이거 그냥 용도 그대로 써보면 되지 않냐라고 그냥 간단한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강아지를 안 키워봐서 이 배변 패드가 어떤 재질인지 모르겠어요. 이거요? 네. 뽀송뽀송하고요. 예. 고급지고. 예. 약간 사람 기저귀는 만져보셨잖아요. 예. 애기 키우시면서. 예. 그거보다 좀 얇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사이즈가 이제 좀 작죠. 예. 강아지들이 작은 경우들이 많으니까. 예. 네. 면사포로 써보자고 하신 분 있고. 아, 면사포 좋네요. 면사포. 저 위에 그 얇은 부분만 딱 뜯어내면 면사포 같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그 무서운 거 볼 때 밑에 깔자. 어? 이거 어때요? 뭐요? 영화관 가서 무릎 담요로 써요. 왜냐면은 이 기저귀 같이 그 오줌 흡수하려고 흡수력이 좋은 거잖아요. 네네. 콜라라도 흘리면 바로 흡수. 아, 음료 흘릴 때. 네. 그 기름기 바로 흡수. 팝콘 흘리면 바로 팝콘의 흡수. 기름기 손에 묻었을 때도 네네. 좀 이렇게. 닦을 수도 있고. 매너쟁이라면 2장 챙겨서 여자친구 딱 할 때. 야, 잠깐만. 이거 딱. 아, 손수건보다 훨씬. 손수건 사실 그 실용적이진 않죠. 바로 반하죠. 잠깐만. 반하지 않을 거. 배변 패드 좀 위에 올려놓고 이러면 바로 반하죠. 네네. 아 오열하는 지금까지 오열했던 사람들한테 한 장씩 주라고. 아 바로 뽀송뽀송해진다. 네, 바로 뽀송뽀송. 네. 마우스 패드로 아까 그 마우스 패드로 쓰자. 예. 동그라는 마우스 패드로.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코너 이거 네. 계속 앞으로 계속 되면요. 네. 마지막 그 무슬모 아이템에서 다 합쳐질 것 같아요. 아. 사용법이 그동안 나온 게 항상 무슬모 어벤져스. 네. 아무튼 그 네. 흡수하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이게 네. 이게 보통 재질은 아니니까. 네. 네. 욕실 앞 발닦개로 쓰자. 아. 시용 가능 시용적이네요. 수건 어때요? 수건. 수건으로 네. 얼굴을 그 머리카락 그 물기를 다 흡수할 거 아니에요. 아. 배변 패드가. 그렇죠. 네. 그리고 강아지한테 수건을 주는 건 어떨까요? 아, 강아지한테? 강아지한테 수건을 강아지 깔아주는 머리 이렇게 털어라. 이렇게? 아니요. 강아지 배변 패드로 수건을 깔아주고 이 배변 패드로 머리를 닦는 거죠. 아 교환. 예. 네, 네. 이제부터는 네가 인간 수건을 쓰고. 네. 왜 너 왜 이렇게 좋은 걸 왜 네가 쓰고 있어? 그렇지. 인간이 못 쓰고 있는데. 또 인간은 어디 그 행사 갔다가 네. 그 받은 거 네. 글자 새겨져 있는 거 공짜 수건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강아지는 사야 됩니다. 강아지가 교심하네요. 이제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좋은 거는 돈이 많이 드네요. 네. 일회용품 줄여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돌잔치 수건은 강아지에게, 배변 패드는 내가 쓰고. 아니면 이거 어때요? 진짜 괜찮은 아이디어. 뭐요? 라멘집. 라멘집. 이라시아이 맛에 그 라면 끓이시는 분한테 드림. 머리에 이렇게 두 건처럼. 아. 땀 바로 흡수. 항상 제가 궁금했던 게 라면집으로 가면 항상 땀을 뻘뻘 흘리세요. 그게 그렇죠. 저게 수건으로 다 안 닦인 이렇게 흡수가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배변 패드만 있으면 완벽하게 해결. 자꾸 거리 두시는데요? 조금씩 거리감이 느껴집니까? 편집점 찾으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느낀 게 맞나요? 아, 여기 실로폰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실로폰이 네. 없네. 그래요. 들켰네요. 이건 좀 그런가요? 이건 좀. 아, 왜냐면 그분들은 정말 장인들이시니까 또. 네. 예. 왜냐면 장인들은 네. 그 자기가 쓰는 도구가 따로 있어요, 보통. 그러니까 그럼 전문적인 도구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라면을 끓일 때 네. 아. 수건 대신 집 라면. 네. 그건 되나요? 그건 되죠. 네, 그건 자유죠. 그냥 다 잘라주세요. 자유입니다. 자, 이거는 근데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네. 잘라서 여름에 겨터파크 방지용으로 쓰자. 정말 좋은 아이디어.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 이거는. 이건 사실 꼭 필요합니다. 예. 실제로 그 겨터파크 방지 패드는 팔아요. 예. 쓰시는 분들도 많고. 좋다. 이거 좋네요, 확실히. 쓸 데가 많네요. 이게 흡수를 할 수 있다는 그거에 착안을 하면 쓸 수 있는 데가 많네요. 저희가 사실 뭐 무쓸모 발전소라고 하지만 이렇게 기능이 확실한 어떤 물건이 있으면 할 게 많네요. 그죠? 자, 겨저귀라고 하시면 좋고. 자, 홍혜다님 거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군대에서 보급받은 혁대입니다. 네. 예비군 갈 때도 안 했었고 올해가 마지막 예비군이라서 더 이상 쓸 일이 있을까 싶네요. 카모플라주 패션이 멋있다 하지만 그래도 이걸 쓸 일이 있을까요? 직접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그냥 일반적인 군대 그 허리띠예요. 그렇죠. 예. 네. 이게 진짜 근데 군 보급품이 오늘 사연이 많이 오네요. 예. 예. 이건 땔감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예. 네. 예. 네, 조카에게 독사라고 해서 주자. 그것도 느낌 있네요. 근데 이게 여기 그 홍혜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카모플라주 요거 매니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로 활용해가지고 그 포인트. 예. 패션으로 활용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헌혈하고 나서 팔에 감으면 피 멈추는 역할이 된다라고 하신 분 있고 2인 삼각 할 때 가져가라. 다리 묶기. 2인 삼각 할 때 잠깐만 내가 갖고 왔어. 허리에서 허리에서 준비해야 돼요? 네. 바지는 어떡하죠? 칼 뽑듯이. 네? 그분 바지는 어떡하죠? 바지는 그러게요. 네. 아, 꼭 혁대 없다고 흘러내리진 않잖아요. 배에 힘을 주고 고정이 잘 되는 걸 라고 하시면 있고, 머리에 두르면 람보놀이 가능. 그런 요즘 아이들이 람보를 모를 텐데 어른들이랑 놀아야겠네요. 옛날에 그 있었죠. 람보랑 코만도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 그런 얘기 있었는데 갑자기 또 떠오르네요. 누가 이겼나요? 근데 싸웠나요? 그 판본에 따라서 다른데 최불암 시리즈 판본에 따라서 람보가 이길 때도 있고 코만도가 이길 때도 있고. 자, 아무튼 허리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하는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졸라매는 용도로 쓰자. 아, 그러면 마우스 필수네요. 그렇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할 때, 자, 이 군대 보급 혁대를 졸라매고 예. 하면 된다. 이게 사실 다 연결이 되네 이렇게. 그럼 마우스 패드 빠질 수 없죠. 배변 패드 가져가야죠. 네. 오열하는 어머니 두통 방지용으로 머리에 묶게 드리자. 아, 머리 보시면 있고. 어머니 또 오열 끝나지 않았다. 과식하기 싫을 때 허리에 매자. 보시면 있고. 근데 이게 허리띠가 바뀌었죠. 이게 옛날에는 이 모양이 아니었거든요. 저도 그냥 국방색, 그냥 끼우는 거, 간색이고 버클이 있고. 근데 이건 보니까 더 좀 합리적으로 바뀐 것 같네요. 네, 플라스틱 버클인가요? 아무튼 이게 더 간단해졌습니다. 아, 전기선 다발 묶을 때 쓰자. 선 정리할 때. 아, 선 정리할 때. 그것도 이제 괜찮고. 네. 아, 그래요. 이 정도면 뭐 사실 마우스가 활용도가 제일 높았네요. 네. 마우스 모든 것과 콜라보가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디자인 자체가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집에 인테리어 용품 같이 네. 그 선반에 딱 올려놔도 이뻐요. 이렇게 좀 세워가지고. 세워서요? 네, 세워서 하면. 아, 마우스를 네. 세워놔라? 네. 아, 콜럼버스도 아니고? 블루투스 스피커 같기도 하고. 아, 마우스 모양 스피커. 그러니까 좀 약간 집에 좀 뭐 좀 꾸미고 싶은데 돈이 없다. 네. 마우스라도 좀 세워놓으면. 아, 이게 사실 이렇게 쓰면 굉장히 흔해 빠진 물건 같은데 네. 서 있으면 또 다르게 보이죠? 그리고 황금, 따라서. 황금 라카 있으면 네. 칠해주세요. 아, 무슨 게임 대회 트로피 같이? 트로피 같아요. 아, 트로피. 황금 마우스 느낌. 집안을 풍부하게 꾸며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를 사실 마우스 뒷부분이 세우게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네. 잘 안 섭니다. 좀 품을 들여서 좀 이렇게 받침도 네. 놓고 만드셔야겠죠. 콜럼버스의 마우스처럼 깰 필요는 없죠. 예. 그건 마지막에 질리면. 질릴 때. 네, 질리면. 라스트. 네, 이제 더 이상 안 갖고 놀겠다 싶으면 그때 한번 콜럼버스 마우스. 아. 홍진호 주자라고 하신 분 있고요. 골드 마우스. 아, 이거 방법이 가능하네요. 아, 오늘 코너 불효자 발전소인가요? 어머니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를 더 했었어요. 뭐 스쿠터 3년 전 갔던 스쿠터 키 버린 거, 그다음에 작은 슬리퍼, 그리고 살충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다 하기는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자, 배성재 텐에 복귀를 하셔가지고 예. 원 없이 침소리를 하셨는데 예. 이 정도면 지난번보다는 난이도는 더 낮습니까? 난이도가 더 높아요. 예.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그래요? 예. 내다버린 한 시간 아깝다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 접속자는 이말년 작가 할 때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아. 네. 근데 예비 코너는 어떻게? 그만? 예비 코너 네. 어떻게 해요? 시간 다 됐으면 안 되지 않아? 아, 시간 다 됐어요? 네. 하고 싶으세요? 뭘 하고 싶으세요? 좀 말 좀 약간 느리게 해서 2회분으로 안 되나요? 예비 코너까지 하고? 조금 늘려서? 말하는 거? 약간, 속도를? 약간 진심이시죠? 네? 진심이시죠? 아, 뭘 진심이에요. 그냥 농담이지. 농담이지. 지독하다고. 이게 뉴스모 발전소 마지막 코너는 제가 망쳐놓은 무쓸모 그림을 이말년 작가가 덧그려서 리미티드 에디션 재활용 툰으로 뉴스모 있게 살리는 코너라고 하네요. 그거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은 워낙 못 그리고 뭐 근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한 획을 뭐 동그라미 그려놓든 대충 그려놓으면 그 미술학원 가면 선생님이 이렇게 결국은 아, 맞아. 데생할 때 그 연필 뺏어가지고 완성시켜 주시잖아요. 그게 맞아. 엄청난 힐링이더라고요. 신기하게 제 그림이 자연스럽게 덮이게 그리세요. 그거를. 이걸 치워? 이런 느낌. 이걸 살려? 이런 네. 느낌. 아, 저는 심지어 제가 한참 미술을 배웠어요. 네. 데생 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네. 진짜 제가 진짜 최악으로 그려놔도 네. 그 선생님이 이제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가져가셔가지고 네. 그 사각사각 소리 나면서 네. 그림을 완성해가는 그 모습 자체가 완전 컨텐츠였어요. 저한테는 힐링 컨텐츠. 심지어 너무 피곤한 날은 네. 선생님께 죄송한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네. 선생님이 그리시면 안 돼요? 그거 하고 아. 선생님이 그냥 처음부터 그리신 적도 있어요. 그 구경하는 게 힐링. 힐링, 완전 힐링. 완전 힐링. 예, 그분이 이제 또 김민지 아나운서 친구여가지고 아. 네, 그래가지고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되쌩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네요. 자, 이거 어떻게 아이패드에다가? 이거는 뭐 저한테도 이 의의가 있어요. 어떤? 핑계 될 수가 있어요. 아 제가 시작을 잘못했다. 네. 제가 못 그려요. 제가 못 그려요. 제가 100% 다 그리면 할 말이 없는데. 네. 주제를 뭐 어떻게 드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의 기분. 오늘의 기분. 오늘의 기분. 추상화. 추상화? 오빠는 오늘의 기분을 표현하는 도형이라든지 어떤. 도형? 아니 아이콘 같이. 아이콘도 그죠. 이모티콘 같은. 아니요. 뭔가 내가 좀 그 관심 대상인 것 같다. 그 이거 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거야? 그거 같아요. 그 그림 치료. 그림 치료 그러니까. 너무 완성되게 그리면 안 돼요. 뭐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빠의 기분의 그림. 오늘의 한 줄. 너무 추상적인데? 그림표. 추상적으로 망쳐봐요. 아니면 마우스. 마우스? 마우스. 쥐 그려보세요. 쥐. 쥐를 그려보라고요? 생쥐. 생쥐. 네. 궁금하다. 나는 그림 저장되지? 그거 같아요. 뭐요? 유럽 작가 같으세요. 표현이. 유럽 만화 그리시는 작가님. 아, 너무 잘 그리셔서 뭐 제가 뭐 그릴 게 없는데요? 생쥐. 네. 감각적인데요? 감각적이라고 네, 얘기해? 네. 지금 진짜 그림 치료 받는 거예요? 격려 받으면서? 아니 진짜로요. 저거 뭐 건들 게 없는데요? 두더지 같다고 하신 분 있네요. 북유럽 동화책에 나오는 쥐 같다고. 저거 건들 게 없어 진짜. 요괴를 그린 것 같다고. 어린 왕자 같다고 하신 분도 있고. 짱파두. 저희 그 베텐러들에게 별명이 생겼어요. 네. 땅 파다 나온 두더지. 그래가지고 네. 어떤 분이 소개팅을 했는데 네. 그 상대 여성분이 통화하는 소리를 엿들었어요. 네. 땅 파다 나온 두더지 같다고. 아. 네, 그래서 땅파두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베텐러들. 쭈꾸미였는데. 네. 네. 땅파두. 두더지. 땅 파다 나온 두더지가 나왔다. 네. 별명으로. 땅을 다 팠나 봐요. 나온 거 보면. 결국은 빛을 본 거죠. 아 근데 이거 어떻게 그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난감한데요? 뭐 해보고 싶다고. 다른 쥐들을 같이 그리셔도 되고. 얘를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요? 진짜 사용할 수 있는 광학 마우스로. 아 이거 어때요 이렇게? 아 사람의 얼굴? 뭐지? 아. 쥐 모자를 쓴 미소년? 로빈훗. 로빈훗. 로빈훗 모자. 아. 근데 이거 코너 없어질 것 같아요. 저는 하멜의 뭐 피리 부는 청년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네. 재미 요소가 없어요. 예. 피리 부는 청년이 그 쥐떼를 몰고 갔다는 설도 있거든요. 그쵸? 예. 네. 피리 부는 청년이라서 모자에 쥐. 아 로빈훗. 네. 쥐 모자를 쓴 로빈훗. 아니 아. 쥐가 모자 같아서. 아. 로빈훗 모자 같아서. 그렇죠. 자, 여러분. 유쓸무를 무쓸무로 만드는 그러면 이건 반대로. 반대로. 네. 쥐를 삼킨 뱀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쥐빈훗. 네. 너무 정상적이니까 위화감 느껴진다고. 네. 로미는 머리에 쥐가 있었냐고. 오랜만에 사람답게 그렸다. 아. 예. 패드야 미안해.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멀쩡해서 당황스럽다. 자, 오늘 저희가 이말년 작가의 귀환을 위해서 여러가지 코너를 준비했는데 1시간 안에 녹이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원래 앞에 준비했던 딴 프리뷰 코너도 있었는데 그거는 일단은 다음 주로 미뤘고요. 아, 예. 저희가 이말년 작가의 어떤 스타일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서 계속 반응해 가면서 피드백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이거 하니까 재밌네요. 그러세요? 네. 네. 힐링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지능 개발되는 느낌이에요. 그 옛날 학습지 하는 기분이에요. 진짜. 아, 사실 딱히 힘들지 않고 재밌는데 네. 왠지 하려고 하면 안 하고 싶지 않은. 되게 무의미한 시간 보냈는데 뭔가 똑똑해진 기분, 뭔가 그 트레이닝된 기분. 아, 네. 그렇죠. 뭔가 그 포만감이 있네요. 정신적 포만감이. 네. 자, 상상력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말년 씨의 리미티드 에디션 재활용 툰은 SNS 베스타그램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오실 거죠? 아, 다음 주에 꼭 와야죠.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침착맨 리턴이었습니다. 마지막 아, 오늘 첫 코너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도 좀 넉넉히 잡고 1회분만 따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2회분을 따실 거예요. 이랬는데 2회분을 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림이 살렸다. 꼭 소개가겠습니다. 골카발 사춘기 적어드릴게요. 골카발 사춘기 말해도 되죠? 그 우리 이미 공개된 거 아니에요? 저 6시 반이에요, 여러분. 몇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4월 8일 네. 월요일 6시 반. 왜? 공지가 잘못 나왔어. 공지 잘못 당한 것 같아요. 어디서? 그러니까 그거 어디서 찾아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볼빨간 사춘기 팬카페에서 가져오신 거 아닌가? 우리가 공개를 안 했는데 여기서 만들었잖아. 매니저분한테 확인을 확실히 제가 6시로 알고 계실 수도 있다. 볼빨간 사춘기 월요일 6시 반에 마피아 게임? 아니 프로듀스로 하고 네. 그 신곡입니다. 네. 네. 자, 또 꼼수개입니다. 네. 자, 월요일에 오후 6시 반 볼빨간 사춘기와 함께하는 프로듀스 1077 생록방이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끝곡 볼빨간 사춘기의 신곡 나만 봄 드립니다. 예, 안 꿈꾸세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가서 또 게임 하시는 거예요? 저 아니요. 근데 그 작업실 가긴 가야 돼요. 그 오늘 게임하다가 동영상을 업로드를 안 했어요. 근데 게임을 하다가 막 네. 새벽이 끝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그냥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때는 보통 소영이가 한 9시 한 30분 넘어가면 이제 자서 어차피 소영이 재우면서 안 해도 같이 잘 때가 많거든요. 그럼 집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냥 아 어차피 늦은 거 그냥. 좀 그런 심리가 커요. 그 전에는 최대한 좀 빨리 가려고 하고요. 거기서 주무시진 않고? 예. 옛날에 거기 침대가 없더라고요. 예. 옛날에 전에 있을 때 작업실에서는 마감하다가 흐름 끊기면 그래가지고 좀 자고 간다고 했는데 버릇돼가지고 일주일간 안 간 적 있어요. 거기서 계속 자요. 계속 자요. 그래가지고 버릇을 아예 안 들이려고 늦어도 그냥 집에 가서 자는 걸. 뜬티 드리자. 네. 뭐 드세요? 아, 사이즈를. 아. 라지 입으세요? 엑스라지 입으세요? 저 라지요. 라지. 아, 이거. 좀 작.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어디서 찍은 거예요? 말해도 돼요? 아니, 우리가 그림, 배성재 그리기 대회를 해가지고 네. 그 1등으로 뽑힌 그림을 티셔츠로 제작한 거예요. 이거 작은 거 같은데 이거 입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렇네. 이거 좀 작은 건데요? 작은 라지인데요? 엑스라지 안 맞으면 가져오세요 다시. 엑스라지가 좀 골라서 잘 살려. M 아니었어? 아, 또 있어. M이지, 우리 제일 작은 거 같아. 카메라에다가 M. M이 제일 작은 사이즈. 이거 그거 같네요. 9단 들어간 거 같네요. 베텐 제2단. 포그바. 다시 홈그로운을 불러드렸습니다. 잘 펴봐봐. 하나, 둘, 셋. 오, 피셜. 시각 다시. 하나, 둘, 셋. 침착맨 옷 피셜. 침그바. 네. 유벤투스 아니고 인터밀란 갔던. 저 이제 갈까요? 좀 이따 가실래요? 왜? 시간이 많이 남았어. 시간? 같이 회의 좀 하자면서요. 무슨 왜? 회의해야 돼요? 아 이거요? 보안? 아니요, 그건 우리의 발견은. 그림 너무 오빠가 잘 그리세요. 잘 그려. 이게 뭘 잘 그려? 아니 이게 진짜 이게 뭔데? 뭐 북유럽. 네, 그 같은 느낌이죠, 그죠? 그리고 간결하게 좀 완성도 있게 그리셔서. 주시면. 여기 저장해. 원래 가서. 언니, 아니 저장 돼 있어? 됐어? 그래? 핀도 언니한테 주세요. 이거 그거 하나요? 그 베텐 전에 장예원 아나운서님 인방 월요일날 오늘은 작가님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가려드려야지. 안 가도 돼요? 가도 돼요? 안 가도 돼요? 네. 그 가도 되고 리빙 포인트 늘 생각하지 마세요. 은근슬쩍 이것 때문에 리빙 포인트 늘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죠? 리빙 포인트가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그... 뭔 말 오고 싶... 뭐지? PT를 해도 돼요.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머리만 안 쓰면 돼요? 아니 그... 머리만 쓰면 돼요. PT? 다 넘었겠다? PT 체도를 해도 돼요. 근데 그거는 다른 시간에 그걸 짜야 돼요. 이 시간에 딱 이렇게 집중하고 가시는 게 낫다는 거지. 그치. 그 외에 막 고민을 하시고 유격을 시켜서나. 그러면? 그쵸. 유격 갈 때 뭐 준비하는 거 없지. 뭐. 진짜 시키려고 그래. 생각이 나는데. 유격 안 돼요. 유격 안 해봤거든요. 왜 유격 안 해봐요? 저 해안경계 부대라서 유격 안 해요. 그래서 행군도 훈련소 때만 했어요. 원래 예비 부대 갈 때 공교롭게 유격 시즌이면 가는 건데 그럴 때가 군생활 동안 계속 비껴 나가가지고 그것도 안 해요. 그럼 와서 경계서 오라고. 네. 뒤에 경계, 여기서 경계서 보고 있어요. 경계. 아이고 어때요? 이말년의 웹툰 강좌. 웹툰 강좌. 강좌? 네가 배우고 싶어서 그러지. 이거 좀 그림 쪽으로. 가짜 사나이 하자고. 가짜 사나이. 약간 뭐랄까 그거 있잖아. 웹툰 그리기 전까지 베텐에서 1시간씩 웹툰 네. 완성하기. 아 오히려 숙제하듯이 강제로 그려야 된다. 베텐에 왔을 때 누가 보는데 그리는 게 제일 짜증 나잖아요, 작가들. 근데 작가님이 점점 이게 라디오라는 걸 잊고 계신 것 같아요. 라디오에 안 어울리는 것만 짜세요. 그리는 거를 어떻게 보여줘요, 라디오에서? 너 글 쓸 때 뒤에서 내가 보고 있으면 잘 써지겠니? 여러분 인방 아닙니다. 이거 지상파 라디오예요. 웃자고 한 소리를. 본방 좀 봐줘. 본방 좀 많이 봐주시고 이제 곧 4월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그 작가님 뭐 그런 거 쓰신 적 없어요? 뭐 일기나 그런 거 없어요? 뭐 습작 같은 거 없어요? 일기요? 네. 없어요. 그거 신문에 보면 막 소설 있잖아요. 연재되는 소설. 그것처럼 작가님 일기 같은 거 하루에 하나씩 읽기. 옛날 일기 갖고 와서.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때 쓴 일기는 있으니까. 아 없나요? 뭐 이렇게 전 수양록도 있고. 네. 그거 갖고 와서. 수양록 갖고 계세요? 응. 그거 코 나오면 되겠네요. 안 돼. 제가 과거의 베디를 만나는 시간. 제가 그 수양록을 발견했어요. 청소하다가. 그래서 네. 근데 진짜 집에 혼자인데도 못 폈어요. 아, 오, 너무 겁나서. 아, 여기 써 있는 것들 보고 너무 감성적일까 봐. 네. 가져와 봐. 싶을까 봐. 가져가 보라고? 네. 너무 탐난다. 진짜. 너무 궁금하지. 수양록 뻔하지 뭐. 하면 한 주 그러니까 한 하루 코너는 무조건 하겠네요. 그 읽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오늘 공놀이를 했다고? 공놀이 한 얘기 1시간 하면 되잖아. 제목 배양록. 뭐 세균이에요? 배양록. 배양록 괜찮? 세균 배양. 배양록 하면 무조건 화제, 무조건 히트, 무조건 단독 코너로 따로 빠져나감. 아니 분량이 그렇게 많잖아요. 2년 내내 쓰진 않기 때문에 예. 보통 검사 받으려고 쓰는 거니까. 네. 착한만 써요. 그래도 50개만 쓰셨어도 그 1년치 분량. 장군실록. 페니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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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가셔도 돼요. 저 이제 갔어요? 아 진짜 죄송해요. 안 가도 된다 그랬지 가지 말란 걸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일기 있죠. 엄청나게 다크하게 쓴 거예요. 저도. 그 중2병 그 도졌을 때 그래가지고 막 그림도 막 무슨 목매단 사람 막 그림 그리고. 아 그림 일기 썼어요? 그러니까 막 옆에 일러스트 같이 막 그렸었어요. 막 되게 음침하게 그렸어요. 되게. 봅시다. 그거 갑시다. 아 그 네. 탐나시나요? 네. 침향록. 아니 근데 저도 침향록 어때요? 침대 배. 침 아 배대침. 아 내 건 서로 침향록 갖고 서로 읽어주고. 아니 저는 그 워드 프로세스에 썼는데 네. 비밀번호를 다 까먹었어요. 아 뭘 풀어줘. 푸는 업체에다 맡기면 돼요. 네. 그 사람들이 볼 거 아니야. 배대침 가져 배대침. 안 돼. 서로 일기 한 구절씩 바꿔서 읽고 이야기 토크. 진짜 토크. 침향록 때. 디지털 포렌식 하면 다 되긴 하죠. 그 HWP 그거 비밀번호를 되게 간단하게 걸어놔서 일기를 한창 쓰던 시절에 일기 쓰는 그 법칙이 있었거든. 근데 법칙 자체를 까먹었어. 날짜를 보면 날짜에 의해서 뭐 이렇게 법칙으로 하는 건데 그걸 까먹었어. 근데 요즘에는 그 HWP로 한 명도 안 하더라고요. 한글? 네, 잘 안 쓰더라고요. 우리가 쓰는 거 한글 그거 아니야? 한글이지. 그래요? 많이 써요. 워드를 많이 써요. 아니 작가들은 거의 다 한글 써요. 아 그래요? 네. 방송 보고. 저도 신기했어요. 아 저는 왜냐하면은 뭐 외주 같은 거 하면 이제 뭐 맞아. 기획서나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다 워드예요. 기획서 쓰는 사람들은 좀 워드고 방송국의 작가들은 다 한글이에요. 한글이 근데 업데이트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도 76년 2007년 판이 최신인가? 2014 14인가? 아 14 근데 그래? 이거 한글로 작가들은 별거 다 해요. 표도 다 만들고 왜냐면은 워드는 한글에서 열리거든요? 근데 한글은 안 열리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맞아. 무슨 뭐 오피스 요즘에 막 그런 뭐 그냥 무슨 뭐 오피스 있잖아요. 막 잉크 오피스 무슨 오피스 있잖아요. 그런 거에 안 열리는 게 있더라고요. 응? 하셔도 돼요. 계속 남아요. 가도 돼요? 네, 안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되고 가도 되고. 타이레놀이니? 네. 도알만 나오. 또 줘요? 또면은 점심에 아, 옛날에 한번 먹은 적 있어. 뚠뚠 TV하고 열 받았나 봐. 좋다. 끌까요? 자, 끌까요? 퇴직 언니한테 연락했는데 언니가 답장이 온 거 보니까 천천히 이렇게 운전하고 있네. 전화해. 다음 이번 주에 이렇게 이번 주에 좀 빨리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지난주에 늦었는데. 오늘은 좀 녹음을 아작해서 길게 끌게요. 줄이려고. 다음부터 좀 줄어들게. 다들 계시. 3개. 왠지 모르겠어요. 의지의 흐름으로 가는 그냥 이런. 큽니다. 생각하실 때 식들 좀.